자, 반갑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쉬었어요. 어제 수요일 날 쉬고, 원래는 쉬면 안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조금, 쉬어버렸습니다. 경거망동하게 말이죠. 예, 잘했죠? 아니, 하루 더 쉬고 싶었어요. 하루 더 쉬고 싶었고, 월요일, 화요일이 너무 짧았어요. 예, 너무 짧았고, 하루 더 쉬고 싶어서 쉬었습니다. 예. 뭐 그런 댓글 있더라고. 쉬지 마라, 코트야. 넌, 이 생산업, 아니, 뭐라더라? 코아 물결표. 아, 곱등이 덮밥. 아이고, 어서와. 우리 곱등이 덮밥. 어서 오게나. 예, 뭔 댓글이었냐면, 쉬지 마라. 그리고 청소년기. 마지막에 올라간 게 이제 그 미스테리 영상이었죠? 휴방하지 말고 방송해. 넌 생산직의 빛이야. 생산직을 하시나 봐요. 생산직을 하시는데 너무 무료하게 시간이 안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절 보고 생산직의 빛이라고 하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틀어놓고 뭔가 이렇게 듣고 있기가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은.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목소리 그 권한이 커요. 예. 제 방송은 제가 좀 권한이 좀 높습니다. 예. 방구석에서 주어지는 절대 권한, 국가 권력급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까이 오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좋아. 멀리 앉아 있는 것보다 가까이 오는 게좀 좋아가지고 항상 바꿔. 좀 이제 너무 좀 지겹다 싶으면 이제 자리를 바꿔보기도 하고. 괜히 사무실에도 이렇게 저렇게 막 바꿔보잖아, 배치를.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멍하니 아저씨가 방울토마토 처먹는 걸 500명이 본다? 가까이 먹기 좋죠. 원래 책상을 두 개를 덧대 갖고 썼단 말이야. 그 먹방 때문이었거든. 먹방 할때 먹방 책상 잠깐 가져와가지고 차려가지고 가져가고 여기서 딱 앉아서 먹고 빨리 치워버리고 다시 가까이 오고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 방토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분들을 위한 방토 먹방이에요, 이게. 좋아질 때까지. 아, 내일은 버튜버 쉴게요. 왜냐면 어제 캠방을 쉬었기 때문에
버추얼 방송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본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버추얼 쉬고 내일은 캠 방송하고. 예. 오늘 프랭크버거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 절대 절대 안 먹어. 프랭크버거 안 먹습니다. 오늘은 먹방 안 할 거예요. 오늘은 먹방을 안 하고, 예, 오늘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가까이 오니까 좋네. 글씨도 잘 보이고. 너무 이 모니터랑 얼굴이랑 이 눈이랑 거리가 좀 멀었어. 시력을 포기, 아니 그래도 1m 정도는 거리가 있어요. 한 60cm 정도 가까워졌다. 원래 1m 60 정도였어. 4K 모니터인데 43인치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진 느낌이라고? 아, 선명도가 떨어진다? 그거는 제가 얼굴을 뭉개서 그래요. 얼굴 조금 뭉갠 거를 좀 줄여드릴까요? 이 정도? 됐죠 이제? 약간 선명해졌죠? 됐어요? 선명도 좋아졌어요? 이게 사실적인 거야. 라이프야. 예? 저거를, 아, 저쪽에 불이 좀 너무 어두운데? 채팅창 있는데? 여기요. 저기 채팅 배경 넣어버려. 아니. 아, 채팅에 배경을 넣어버려. 어? 뭐야? 아, 하지마. 그냥 채팅에 배경을 넣어버려. 에일리언 로물루스 후기를 5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상회. 아니, 채팅 뒤에 배경이 저거 커튼 있는 데가 좀 어두워. 괜찮은데? 그리고 내가 좀 옮겨버릴게. 됐네. 됐는데 랄프야? 괜찮은데? 여러분 이제 약간 연도벌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형 얼굴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연도벌 때 살짝 옆으로 가시죠. 아, 괜찮아 괜찮아. 저혈형 뭐냐고요? 왜 물어봐요? 팬가입도 안 한 사람이 혈액형을 가르쳐달라면 제가 가르쳐줍니다. B형 팬가입하세요. 방토 먹습니다. 에이비형 같다 그럼 뭔가 모욕적이야.
혈액형 물어볼 때 AB형 같다 라고 얘기하면 되게 모욕적이야. 왜냐면 나를 또라이로 본다는 거잖아. 나처럼 차분하고 말을 조리 있게 알아먹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을 B형, AB형이라니. 나는 혈액형 4개 중에 제일 모욕적인 혈액형이 AB형이라고 생각해. AB형은 또라이라는 뭔가 그런 저게 있거든. 4차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넋비공 같은 스타일이 이제 AB형 아닌가? AB형이 사실 최악의 이미지긴 하지. 저 뭐 같아요? AB형이요? 그러면 저를 또라이로 보신다는 건가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지. 이쪽 장에, 이쪽에 채팅창이 있어가지고 이 좀 방송을 이쪽으로 보네. 원래 딱 이렇게 보고 와야 되는데. 뭐 영상도네요. 영상도네는 1초부터 돼. 1초부터. 1, 아니 5초부터 되던가? 5초부터 될걸요. 영상도네 우참하는 날,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자가 영도 보는 날. 영도 코우다는 날이 일요일이다. 예, 네, 청라 CGV 리클라이너 있어요. 리클라이너 영화관 내가 저번에 그 뭐냐 데드맨 아 데드풀? 데드맨이래. 데드풀 울버린 예, 그거 볼 때 이제 처음으로 그 리클라이너 영화관 갔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앞에 자막 써 이제. 그 이후로 또 갔죠. 아, 저 뭐야. 근데 확실히 좀 그 방학을 해서 그런가. 아니, 그 아침 조조 영화 9시 20분 영화였는데 영화관이 꽉 찼더라고. 리클라이너 영화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빵키 뭐지? 유튜브로 성지학 상담 보다가 아프리카 라이브 처음 구경 왔어요. 아프리카의 충전도 처음 해봐요. 종종 구경 올게요. 아유, 멍찌님 고맙습니다. 멍찌님 여자분이신가? 닉네임이 약간 여성분 같네. 아니, 제가 껄떡거리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재방송이 너무 워낙 남초 방송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예. 몸무게 100kg 딱 찍고 나니까 여자 시청자분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예. 여자들이 돼지를 싫어하는 건 국룰이야.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응, 아니야. 없어. 돼지 좋아하는 여자가 어딨어. 아, 근데 멸치보단 돼지긴 해. 그거 팩트야. 왜냐면은 방시혁 의장을 최근에 봤으면 알 거야, 다들. 팩트지. 멸치보단 돼지야. 방시혁 의장을 보면 이제 알 거야. 여자들의 취향이 그래도 멸치보단 돼지다. 육즙시혁. 돈이라고? 쏙 갔나? 아니 근데 그 저 과집
과즙세야님이 그랬다면서 그 저 근육질 많은 것보단 돼지가 더 좋다고.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딱 해주는 그게 진짜 프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마음은 하는 거 아니구나. 저는 어린 남자들보다는 네. 남자는 와인이지 한 40대부터지. 40대 이하로는 남자로 안 보이던데 약간 그런 말. 전 진짜 외모 안 봐요. 외모보다는 뭔가 마음 씀씀이 남자다움 그런 걸 봐요. 이런 얘기. 그래서 집데이트 좋아해요 이러고. 저는 외모 안 보나요? 저는 외모 엄청 보죠. 예. 네. 저는 일단 외모를 엄청 봐요. 피부에 트러블 없어야 되고, 피부도 하얘야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면 그만큼 뭐, 발달될 분들은 발달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좀 많이 보죠. 눈이 높아요. 제가 제 생김새에 비해서, 눈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남자들 이상형이 다 똑같지 뭐. 이쁜 여자 다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이쁜 여자 좋아하죠. 예. 피부가 하얘면 일단 남자나 여자나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에어리언 로물루스 그 후기 얘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지. 멍지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버렸구나. 아무튼 멍지님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라고 했냐? 아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아 얘기 안 밝히셨구나.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 멍지라는 닉네임을 남자가 쓰진 않게. 여자 맞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희귀 포켓몬 같다 멍지님은. 예, 망나뇽 정도 되네요. 이로치 정도. 유튜브 보시다가 이제 아프리카 오셨다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실망하세요. 아프리카 오면. 왜냐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생방송이. 생방송이 생각보다 좀 정적이고, 막 조용하게, 조근조근하게 방송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에 적응되신 분들은 되게 편하게 보시는 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야, 제가 절대로 그 여자 팬이라고 해서 껄떡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냥 물어본 거지. 예. 그냥 물어본 거고. 그런 겁니다. 아. 목소리가 좋아서. 아, 진짜요? 목소리가 틀어놓고 자기 좋다. 아, 진짜. 약간 제가 그러면은 그거네요. 그 수면제. 인간 수면제네. 제가 인간 프로포폴이네요. 예. 잠이 잘 오지. 감사합니다. 생산직의 희망이다, 코트야. 방송 좀 쉬지 마라. 확인. 근데 어제 휴방공지에 그렇게 무례하게 뭐, 이러니 방송이 망하지. 이러니 뭐 어쩌고저쩌고. 열심히 한다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방송을. 쉬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야. 왜냐, 쉬어야 다음 챕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쉬지 않고 방송할 수가 없는 거지. 쉬는 것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야. 쉬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방송도. 많이 쉬셨잖아요. 쉰 것이 부족할 때도 있는 거지. 쉼에 총량이 있어? 쉼에는 총량이 없어. 내가 이제 다만 쉬면은 쉴 때는 내가 정말 백수로 지낸다는 거. 부업도 없고 사업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루 쉬면은 그날은 내가 백수가 되는 거야. 그날 내가 방송을 했더라면 벌풍선 2만 개 3만 개를 받았을지 누가 알아. 근데 나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내가 온전히 쉬겠다는 거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공지 보니까 게임한다고 피곤하다 그래서 쉰다 해서 몇몇이 좀 졸아란 듯. 아, 게임한다 그래서. 맞아 맞아. 제가 이렇게 썼죠. 저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만 더 쉽시다. 피곤해요. 게임을 너무 해서 그런가. 자도 자도 피곤하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 게임하는 저의 모습을 찍어서 올렸죠. 저 사진 때문에 욕성 악성 댓글 단 게 아닐까. 이 사진 보고 열받는 게 미친 사람들 아닌가? 약간 아니, 그... 아니 왜 공지에 우스꽝스러우면 안 돼? 공지를 뭐 휴방 공지를 쓸 때는 정중하고 정갈하게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룰이 있나?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그게 아니지. 뭔가 조금 뭔가 열받고 뭔가 놀리는 것 같다고 하는 건 그 사람 마음이 잘못된 거지. 내가 뭐 공지를 안 남기기를 했어. 뭘 했어? 언제까지 휴방 가지고 우리가 떠들고 뭐 갈등할 만한 그런 요소인가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휴방하는 거 가지고 분열을 해야 되나? 공지 자체가 정중한 건데. 그러니까 무릎이라도 꿇어야 돼? 아니 그리고 내가 뭐 아 몸이 으슬으슬 안 좋네요.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일 오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오늘 좀 미리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예, 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뭐라든지 그런 거 없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게임하다가 월요일 화요일 쉬는 날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피곤하네. 그걸 거기서 좀 빠져나오기가 힘드네. 하루만 더 쉬고 더 놀자. 예, 하루만 더 놀고 싶습니다. 저를 좀 놀게 해주십시오 하고 공지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쉬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산다는 거야. 쉬어야 사람이 방송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휴방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블랙을 넣어놨어요. 아주 건방지게 공지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댓글 올려놨더라고요. 싹 다 그 블랙이나 쳐 드시고 예, 또 썩어 문드러진 망령 마냥 예, 언데드 마냥 예, 싸돌아 다니십시오. 제 방송에 구천을 떠돌듯이 예, 이 지방령이 돼가지고 부캐로 또 들어와서 착한 척을 하던 예? 뭐가 됐든 그렇게 하세요. 떠나려면 떠나고 나는 블랙한 사람 절대 안 풉니다. 예. 오늘 뭐 8월 15일 8.15 광복절이니까 좀 블랙당한 애들 좀 사면해 주면 안 될까? 택도 없지. 택도 없어. 어디서 블랙을 풀어달라 그래. 절대 안 풀어. 절대 안 풀고 내가 방송 접는 날 접는 한이 있어도 나는 블랙은 안 푼다. 알겠지? 그러니까는 니들이 성격을 고쳐먹건 정중해지고 예의가 있어지건 아니면 계속 그렇게 블랙이나 당하고 그 뭐냐 구천을 떠도는 망령이 되건 알아서 해. 그건 이제 그 블랙 당한 너희들의 몫이야. 미안하지만 너네들 어르고 달래듯이 이렇게 맞춰줄 생각이 없어. 어린이집 교사도 아니고 나이들 처먹고 방송하러 못 봤다고 징징거리고 얼마나 인생이 그 노라이퍼면은 방송 하루 쉰 것 같다가 그 난리를 치냐. 사람을 깎아먹고 사람 전체를 그렇게 폄하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 뇌가 인방에 절여져서 그런 거야. 니네가 뇌가 인방에 절여져서 좀 밖에 나가고 좀 해. 히키코모리의 그 이미지를 갖고 사는 진짜 히키코모리로 오랫동안 살아온 나조차도 한 번씩은 나가, 한 번씩은. 자, 아무튼 간에, 그리고 아무튼 저 로물루스 재미있게 이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예. 가기 전에 수염이 좀 났더라고요.
수염이 좀 났죠? 예, 수염이 턱주가리에 후추가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급하게 이 브라운 면도기로 수염을 싹 밀었더니 예, 얼굴이 아주 밝아졌어요. 예, 얼굴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예. 약간 육식남 아저씨처럼 사진이 나왔네. 그리고 리클라이너 영화관. 알고 보니까 청라 CGV가 리클라이너 영화관으로 많이 바뀌었더라. 4관, 6관, 7관. 그러니까 한 8관, 9관까지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5, 6, 7 한 3분의 1? 3분의 1은 리클라이너 영화관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짰어.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시간대에 상영관 3개 정도만 돌릴 때 그때는 조조의 리클라이너를 돌리자. 편하게. 그래서 이 리클라이너의 편안함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리클라이너로밖에 안 보려고 할 거야. 기존의 리클라이너 영화관은 이제 그 스크린이 되게 작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는 맛이 없어서 잘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리클라이너 영화관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예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넓은 스크린의 영화관을 갖다가 리클라이너를 심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A, B, C, D, E, F, G 예. G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F석 끝자리 요 자리밖에 없었어. 요 자리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영화관에 사람 떠날 때고 처음엔 다 앉아있었어요. 보면은 싹 다 만석이어서 만석. 예. 근데 초반에 이 뭐 20대 애들인가 뭐 한 5명 6명 친구들끼리 갖고 앉았는데 한 자리를 이렇게 옆으로 앉았나 봐. 사람 안 올 줄 알고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사람이 없으면은 옆으로 한 자리씩들 각각 가운데로 간 거야. 근데 이제 뒤늦게 온 사람이 자기 자리 찾으려고 갔더니 한 자리씩 밀려 있어가지고 서가지고 영화 시작했는데 스크린 가리면서 계속 핸드폰으로 막 찾고 막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계열 받아갖고 나 이제 진짜 영화관에서 빌런 안 보는 날이 그러니까 난 그런 걱정도 안 되니까 남산의 부장들 봤을 때 진짜 빌런 역대급이었거든. 영화관 알바부터 빌런이었어 빌런. 영화 시작하고 영화 일시정지로 한 3분인가? 가만히 돼 있어갖고 영화관 막 소란스럽고 그런데 갑자기 앞으로 빨리 읽게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틀어지고 CGV 전화해가지고 항의했더니 뭐 찾아오시면은 영화표 그 환불해준다고 안 간다 그랬지. 그때 검단 롯데시 거긴 CGV야 롯데시네마였구나. 하여간에 이제 영화관에 그 빌런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를 소망한다니까 요즘은. 예. 진짜로. 막 그런 게 있어. 나이대마다 그 빌런들의 유형이 있어. 진짜로. 예. 조용하게 그냥 와가지고 다들 조금 이제 그 민폐 안 끼치려고 하고 영화를 봤으면 좋겠는데 영화 시작한 지 한참이나 됐는데 계속 자리 찾고 있고 여기서 어수선거리고 결국 한 자리씩 다 일어나가지고 옆으로 옮기더라고. 자기 티켓에 있는 좌석을 앉으면 될 거 아니야. 자기 티켓에 있는 좌석에 앉으면 되지. 그거 한 1m 간격 줄어졌다고 영화가 더 재밌어지냐. 이해가 안 가. 아무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라지 콤보를 이제 시켜갖고 먹었어요. 요즘은 싹 다 키오스크로 돼요. 그래가지고 라지 콤보로 팝콘 큰 거 반반 어니언이랑 그 캐러멜이랑 반반 해갖고 둘 다 한 톤씩 다 해치웠어. 팝콘이 그렇게 맛있어요. 예. 리클라이너에서 이 팝콘 먹으면서 보니까 더 편하고 너무 좋더라고. 자리도 널찍널찍하고 나 진짜 리클라이너에 빠졌어. 그래서 웬만큼 볼만한 영화가 생겼다 하면은 나 그냥 가려고 영화관 다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통신사도 다시 저
VVIP인가? 뭐 그거 하게 좀 요금 좀 높은 거 내고 완전 무제한으로 좀 오랫동안 쓸까 생각 중이야. 하면은 12개월 동안 1개월에 하나씩 영화 티켓 주잖아. 전 지금 2년 약정 그거 해놨거든요. 12는 올해 LG예요. 아무튼 괜찮더라고. 그래서 보고 하고, 근데 이제 영화관 갈 때 그 물티슈를 좀 달라고 해야 돼. 나는 이게 필히 영화관에 이제 팝콘 주문한 사람들은 팝콘 통 옆에다가 테이프로 해가지고 좀 물티슈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 팝콘을 다 먹어갈 때쯤 되면은 손이 그냥 팝콘 그 양념에 찌들어갖고, 근데 그걸 또 빨기도 뭐한 게, 막 문도 만지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고 있는데 그 얼마나 많은 병균이 손에 있겠냐고. 랄프가 또 덤벙대갖고 물티슈를 또 안 챙겨왔어요. 예. 랄프가 물티슈를 또 안 챙겨와가지고 그냥 갔어. 또 이제 최대한의 효율을 뽑겠다고 저희 CGV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야 에스컬레이터를 가동을 안 시켜.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계단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안 틀어주고. 그 절약 좀 해보겠다고. 에어컨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든지 효율을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 그냥 걸어갖고 이제 계단처럼 계단 타고 올라가갖고 딱 했더니, 아 맞다, 그때 생각이 난 거야. 아 물티슈 가져오긴 이미 늦었다. 딱 시작할 때쯤에 가거든요. 오랫동안 앉아있고 광고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갖고. 팝콘 다 먹고 어떻게 했냐, 콜라를 빨리 먹어요. 예, 콜라를 빨리 먹으면 이제 얼음이 남아. 그러면은 사람들 다 영화에 집중하고 있을 때 슥 보다가 콜라 뚜껑을 딱 열어. 그래갖고 얼음을 딱 집어 두어 개. 그래가지고 그 약수터 어르신들 호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씻는 거지. 그래서 콜라에 남아있는 얼음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씻습니다. 손에 뭐가 이렇게 그 묻어있는 게 너무 싫어. 그렇게 씻고 그 다음에 탁 닦고. 왜 빌런이야 그게? 내가 왜 빌런임? 예? 국룰 아니에요? 국룰 아니야. 저는 손가락으로 손 입 혀로 안 빨아. 그냥 얼음으로 손 이렇게 씻지. 에일리언이 따로 있었군요. 영화관 시트에 닦을 수가 없는 게 저게 다 가죽으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저 이 가죽이 천 패브릭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닦아도 찝찝해. 어떻게 하네. 그냥 손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거지. 대충 손 이렇게 걸쳐놓고 있으면 알아서 말라요. 에어컨도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리클라이너 쭉 펴고 영화를 이제 봤죠.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예, 영화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에일리언이 1, 2, 3, 그 다음에, 뭐였죠? 에일리언 4, 그 다음이 이제 뭐였더라? 에일리언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에일리언 커버넌트. 그래갖고 작품이 한 5개 정도 나왔어요. 프레데터 vs 에일리언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 그 번외 작품들 이런 거 싹 다 제외하고, 와, 저는 에일리언 시리즈를 싹 다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호들갑이 아니고 역대급 에일리언 시리즈 중에 제일 괜찮았어. 제일 괜찮은 거는 1, 2가 레전드다. 알지. 1, 2가 레전드인데, 1, 2를 찍었을 때 당시의 기술보다도 더 많이 이제 진보했잖아. 그래서 촬영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CG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기술적인 혜택을 더 점수를 더 높이 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혜택, 그러니까 잘 만든 작품인데, 둘 다 잘 만든 작품이지만 기술적인 혜택이 좀 더 더해져서 나는 지금 나온 에일리언 로뮬루스가 가장 에일리언 시리즈 중에 최고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이랑 2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일리언 로뮬루스가. 에일리언 로뮬루스가 그
맞아요. 원이랑 투랑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평점도 너무 좋고, 예. 첫날, 지금 이틀째인데 9.6만 명이면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은데,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제일 괜찮았어. 원래는 이제 데드풀 엑스맨이었는데, 아, 데드풀이랑 울버린이었는데, 영화 본 지 한 달도 안 됐죠? 영화 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또 재밌는 작품이 나온다니. 예.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너무 좋았다. 이 페데 알바레즈 감독이 맨 인 더 다크, 저 예산으로 엄청난 그 서스펜스와 그 스릴을 느끼게 해준 이 맹인 노인의 그 뭔가 집에 침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복수극, 누가 빌런인지도 모를 이 재밌는 맨 인 더 다크의 그 감독을 맡으신 분이었어요. 감독이 달라요, 감독이. 원래 그 감독이랑 다르다. 너무 좋았다. 맨 인 더 다크2는 내가 안 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원래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 에일리언 시리즈를 맡아갖고 쭉 가야 되는데 이번에 페데 알바레즈 감독에게 맡긴 이유가 딱히 에일리언 지금 시리즈에 마지막 나왔던 게 이름 뭐였죠? 에일리언 커버넌트. 그거랑은 그 이제 그 스토리랑은 연계성이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진짜 뭐 번외 작품 같이 원이랑 투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만든 거라서 이게 쪽박을 차도 리들리 스콧이 만들었던 에일리언 시리즈에는 크게 데미지를 입히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맨 인 더 다크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좀 믿고 맡길만 하겠어. 그리고 리들리 스콧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짜고 갖고 있다. 에일리언 시리즈를 내가 감독을 맡아서 한다면. 근데 보니까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봐도 진짜 잘 만들었다. 괜찮은데. 믿지는 장사가 아니야. 내가 내 이름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페데 알바레즈 감독에게 주면서 얘가 또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래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지금 커버넌트의 그 세계관이나 이 시리즈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이제 요소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약간 번외편 같으면서도 너무 흡인력이 있고 나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원투보다도 더 좋았어요. 네,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최고였어. 정말 최고였다. 나는 이 작품을 뛰어넘으려면 이제 조커 폴리아드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올해 봤던 영화 중에 단연 원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아니, 작년에 봤던 것들 중에서도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작년에 내가 봤던 게 이제 작년에 저거 봤었죠. 그 뭐였냐? 핵폭탄 영화 뭐였냐? 5글자인데. 네. 핵폭탄 영화 뭐죠, 여러분들? 핵폭탄 영화.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도 있었고, 저 아바타2도 있었고, 난 너무 좋았어. 내 취향이랑 맞아서 더 그랬는지, 이야, 너무 좋았다. 진짜. 지루할 틈이 없고 일단은 그 에일리언 시리즈의 정수 에일리언 시리즈가 왜 이 유명해지고 그 당시 이제 센세이셔널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 시고니 위버가 원작에서 나와가지고 여전사 같이 이렇게 막 야무지게 그 에일리언에게 맞서면서 그 어떻게 하지? 근데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근데 더 얘기하면은 뭔가 좀 스포가 될 것 같으니까 말을 아끼는데 그 연기 그 배우들의 연기도 다 너무 좋았고 흠잡을 구석이 없다. 그러니까 단점이 없어. 내가 지금 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이런 건 좀 별로 같아요라고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별로예요라고 얘기할 게 없어. 졸라 재밌고 시작부터 끝까지 지루할 틈도 없고 그냥 막 몰아치는데 야 너무 재밌더라.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이번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에일리언의 이 제노모프죠? 그 이제 뭐라 그러지? 괴물? 에일리언이 원래 이제 제노모프가 형상적이잖아. 뭐 페이스허거도 있고 되게 여러 형태의 그 기괴한 그 괴물들, 크리처가 나오는데 가장 에일리언 하면 떠오르는 건 뭐야? 약간 그 질럿대가리. 예. 그 제노모프잖아. 아가리 벌리면 아가리가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 얼굴을 뚫어 갖고 죽이는 그 무시무시한 그 무지막지한 그 제노모프가 나오는데 걔네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제 그 생각은 제노모프 이꼬르 그냥 공격성 그 잡채잖아. 걔네들은 공격성밖에 나온 게 없어. 그냥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굉장히 좀 냉철하고 냉혈하고 감정이라는 게 없는. 그나마 감정선이 좀 나왔다면 이제 3에서 그 시고니 이버 엄마에게 뭔가 이렇게 좀 모성애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3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우주선에다 빵꾸 딱 내가지고 팍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이제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장면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제노모프의 좀 뭔가 역겨운 진화형을 제노모프의 좀 역겨운 그 다른 모습 변형 제노모프를 이번 편에서 만날 수 있는데 매우 역겹고 매우 기괴하고 매우 그 연출이 아주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소름돋아. 원래 크리처물 하면은 괴물 단순하게 괴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뭔가 아주 무지막지한 어떤 굉장히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고 빠르고 운동성이 인간의 몇 배 이상이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당해낼 수 없는 막 그냥 그런 크리처물의 어떤 전형적인 크리처물 있잖아. 좀비가 여러분들 감정이 있어? 없잖아.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뭐 크리처물들 보면은 감정이 뭐 공격적이고 굉장히 단순했었잖아.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 제노모프의 또 다른 이 뭔가 변형된 제노모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제노모프는 진짜 매우 역겹다. 진짜로 보면은 좀 소름 돋아요.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예. 그 볼 수가 있어요. 그 내 스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별 솔직히 스포도 아니긴 한데 예고편에는 안 나온 아주 소름 돋는 제노모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진짜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지루할 틈이 없었고 그냥 단점이 아예 없다. 무결점 영화를 오랜만에 본 것 같아. 그 장르에 충실하면서 에얼리언의 그 세계관, 에얼리언의 그동안 나왔던 어떤 그 에얼리언이 구축해놓은 그 전형적인 그 틀? 거기서 그걸 존중하면서 뭔가 이 다시, 그래, 에얼리언은 이런 맛이었지. 어느 순간에서부터 3 이후로 보면은 이 두 작품이 잘 만들긴 했지만 뭔가 약간은 좀 에얼리언의 그 뭔가 휘몰아치는 그 액션과 그 정말 잔인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장면들. 사람들이 왜 에얼리언 시리즈 열광했을 때 그 맛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잊을만하고 워낙 두 작품도 잘 만들었으니까 뭐 최근 작품들 두 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도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근데 정말 에얼리언 시리즈는 이것이 아니었나. 그거를 아주 잘 상기시켜주면서 뭔가 리부트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 뭔가 리부트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이 리들리 스콧이 구축해놓은 세계관도 너무 궁금하고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이름 뭐였더라? 이 감독이 만든 로물루스 요 뒷이야기도 너무 궁금해지고. 예. 다음 작품이 내년에 나와요. 버스. 너무너무 좋았다. 페데 알바레즈 감독의 이 로물루스도 너무 좋았다. 양대 산맥이 돼버렸어. 나 양대 산맥이 돼버렸어. 너무 좋았고, 야 이거는 진짜 뭐 극찬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저는 뭐 단점이 없었다고 봐요. 단점이 없었어.
아무리 봐도 짜치는 구석이나 그런 게 일도 없었어. 템포도 잘 이제 개연성 있게 잘 이어지고, 아, 등장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야, 정말 좋았다. 예, 최고였어. 올해 봤던 최고의 영화, 에얼리언 로뮬루스. 예. 랄프가 보자 그래서 본 거야, 사실은. 원래 개봉 날짜도 뭐 언제 개봉하나 이러고 그냥 별로 사실 최근에 영화관 가서 막 그렇게 막 진짜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던 적이 많이 없었거든. 그나마 저 데드풀이 괜찮았고 그랬는데 이건 랄프가 보자고 하더라고. 랄프가 에얼리언 재밌다는데 형님 보실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예매해라 그래가지고 조조 9시 20분 걸로 어제 밤새고 그러고 갔죠. 뭐 공포영화는 아니야. 공포영화는 아닌데 아무튼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나중에 OTT로 나오거나 이제 뭐 DVD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인터넷에 뜨는 걸로 보면은 뭐 느낌이 없을 것 같아. 이건 무조건 영화관 가서 봐야 된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뭐 그런 기술력이 들어간 뭐 돌비 애트모스니 뭐니 다 필요 없고 그냥 영화관만 가도 한 200석 이상 확보되는 그 정도의 스크린 크기의 영화관만 가도 충분히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 용암액 같은 데서 보면 더 뒤지긴 하겠네요. 더 재밌긴 하겠네요. 더 뭔가 크게 보고 싶긴 했거든. 너무 좋았다. 예. 아, 페이스허거 나와가지고 그 저 하는 거는 예고편에 다 나와. 예고편에 다 나오고 하는데 커버넌트는 뭔가 상상력을 가미시키고 또 어떤 그 에일리언에 대한 아주 그 딥하게 들어가는 그 세계관의 어떤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번 시리즈는 그냥 원작에 너무 그 원투에서 느끼던 그 걸 아주 충실하게 예, 잘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랑 커버넌트랑은 조금 궤가 달라. 아, 둘 다 너무 좋긴 하지만 사실 프로메테우스나 커버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라데이션이 좀 잔잔잔잔하게 이제 맨 마지막쯤에 이제 막 휘몰아치잖아. 근데 지금 로뮬루스에 비해서는 휘몰아친다는 느낌도 안 들어. 심심해. 근데 로뮬루스가 그만큼 휘몰아쳐요. 예. 약간 보면서 막 데드스페이스 원도 막 생각나고 또 보면서 약간 이벤트 호라이즌도 막 생각나고 에일리언 1, 2 막 생각나고 3도 생각나고 와, 그러니까 진짜 이제 뭔가 이제 오마주 하려고 의식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보면서 그 시리즈를 봤던 사람들은 다 뭔가 아, 이 맛이었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재밌다면 뭔가 이제 한참 뒤에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는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재밌지 않을까? 노예를 부리는 노예 소유주가 흑인 덴젤 워싱턴 연기 잘하긴 하는데 뭔가 이것도 PC에 물든 것 같고 주인공도 뭔가 조금 석연찮고 그런 구석이 있어갖고 이제 글래디에이터 2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이게 보는 게 맞을까? 원작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근데 그 영화도 또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네요. 예. 아무튼 진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주 잘한 선택 같아요. 리들리 스콧이 에일리언 이 이름을 붙여갖고 영화를 낼 때 자기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감독에게 딱 토스해가지고 네가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이번에 했던 그 선택이 아주 옳은 선택이었다. 각본 보고 나서도 리들리 스콧이 아무래도 정말 자기가 영화를 만들 때 공을 들이고 엄청 막 정말 그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그 고증을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엄청 변태적으로 막 진짜 디테일하게 설정하고 막 한단 말이야. 되게 예민하게. 에일리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스스로 아끼는 본인의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에게 맡겼다는 거는 리들리 스콧이 처음에 그 각본을 이제 페데 알바레즈 감독한테 딱 그걸 봤을 때 와, 임마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 야, 이건 나도 힘들었을 텐데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 시리즈가 그동안 다 흥했고 작품성도 다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페데 알바레즈한테 맡긴 거는 그만큼 괜찮았던 거겠지. 예. 전작들을 보실 필요가 1도 없고요. 예, 1도 없고 다만 전작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약 1.5배 더 있어요. 전작이랑 이 시리즈를 조금 좋아하는 매니아층한테는 더 다가오는 게 크죠. 장면 장면들이 등장신이 특히 정말 오랜만에 시리즈에서 봤던 디테일하게 막 침 질질질질 흘리고 있는 그 제노모프의 모습이 그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매니아층들한테는 그게 사실 에일리언의 본 모습인데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리들리 스콧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느끼는 것은 처음 본 사람과 기존에 이 시리즈를 좋아하고 재밌게 봤던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죠. 예, 확실히 느껴지는 게.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뭐 마블 영화처럼 아예 뭐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기존 뭐 보러 가기 전에 꼭 봐야 되고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유튜브로 전달되는 게 아니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겠죠. 로물루스를 보러 가기 전에 꼭 봐야 될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로물루스 보러 가기 전에 뭔가 좀 놓치기 싫은 사람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작 시리즈를 다 보고 막 가진 않는 이제 시간적으로 쫓기면서 재미도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기존작을 다 보고 뭔가 그거에 이게 뭐가 재밌고 이게 뭐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환호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몸소 와닿고 느껴본 사람들은 진짜 로뮬루스가 더 그렇게 다가올 것이고 처음 보는 사람도 근데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원래 피로감이 있거든요. 시리즈물은. 내가 기존작을 안 보고 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에일리언 1 지금 나온 지가 뭐 몇 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걸 그 옛날에 그 영화를 보는 게 사실 웃기잖아. 영화 한 편을 보러 가기 위해서 내가 기존작들을 다 봐야 되고 세계관 다 알아야 되고 스토리 다 알아야 되고 서사를 다 알아야 되는데 안 봐도 상관없죠. 근데 안 봐도 상관없다. 다만 제노모프를 보면서 느꼈던 에일리언 시리즈의 이 매니아들이 느꼈던 그 카타르시스는 내가 단편적으로 다른 유튜버들이 올리는 로뮬루스를 보기 전에 준비 영상들 이런 거 잠깐 뭐 클립으로 막 20분짜리 30분짜리 봐가지고는 로뮬루스 보면서 느끼는 그러게 똑같진 않을 거라는 얘기지. 예. 아예 그냥 통으로 다 보고 이걸 다 좋아했고 기존부터 좋아해오지 않으면은 그렇게까지 똑같이 느끼긴 어렵고 그렇지만 안 봤던 사람들도 보면은 너무 좋을 영화다. 그리고 근데 이게 감동의 서순이 달라도 상관없어. 나는 로뮬루스를 통해서 에일리언을 접하고 이게 너무 내 취향이어갖고 에일리언 시리즈를 1, 2, 3, 뭐 프로메테우스 이거 다 찾아본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 예, 그만큼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동의 서순이 기존작을 보고 로뮬루스를 보는 그것과는 로뮬루스를 보고 다른 기존작들을 봐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괜히 뭐 어줍지 않게 유튜브 가가지고 뭐 로뮬루스 보기 전에 봐야 될거 짧게 그냥 대충
뭐, 아, 얘가 제노모프구나. 아, 얘가 페이서거구나. 알 필요 1도 없어. 그냥 가서 느끼고 집에 돌아와갖고 내가 좀 더 이 시리즈에 대한 뭔가 좀 그 연민이 좀 있다. 그러면 그때 알아가면 돼. 그때 다운받아서 보면 되고.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아마 넷플릭스나 이런 데 있을 거야. OTT에. 그냥 에일리언 시리즈가 이게 아예 처음에 시작이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기존 걸 보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 영화의 재미는. 예. 아는 만큼 보인다? 아니요. 아는 게 없어도 재밌다. 재밌는 영화는 원래 그래. 그냥 워낙 잘 찍어놓은 그 기본빵이 높기 때문에 아는 만큼 재밌고 뭐 그런 건 아니야. 아무튼 로물루스 시리즈는 에일리언 시리즈는 본 후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분재인이 생각하는 구식집 튀김일들은 어떤 튀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재미없으면 이게 재미없을 수가 있나? 그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영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재미가 없을 수가 없지. 불호가 있을까 과연? 불호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름이 로물루스인 이유는 이 로무스와 로물루스가 있는데 레무스와 로물루스가 있는데 레무스와 로물루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야. 북유럽 신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인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중에 찾아보면 좋다. 그것까지 내가 설명을 안 해줄게. 왜냐면 내 방송 시간이 아까워. 내가 뭐 이동진도 아니고. 예. 아, 아무튼 저 간만에 좀 저 문화 생활하고 오니까 아주 좋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난 로물루스 1등. 아.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3, 1, 2. 그 다음에 커버넌트. 프로메테우스 좋아하면 안 좋아할 수가 없겠네. 그 이상이야. 아예 그냥 세계관을 정립시키고 그건 솔직히 이제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팬들 매니아층 매니아층들을 겨냥으로 했을 때도 만족감이 좋았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가 좋은 작품이었던 건데 그거 지루할 사람들한테는 또 지루한 이야기거든. 근데 세계관을 잘 정립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공감이 있지만 그냥 그런 거를 다 싸잡아 먹는 연출과 그 에일리언 시리즈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앞으로의 그냥 그걸 제시했다고 생각해 나는. 로물루스가 나한테는 1등이야. 아무튼 작살나요. 작살나.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로튼 토마토 지수 1등 했어? 그럴만 하지. 아, 자, 여러분들, 그, 저, 어제 못 받은 이, 저, 방송 그 시청료와 오늘 또 이렇게 진행할 방송 시청료, 소분의 시청료를, 예, 그, 적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료 좀 예, 납부 부탁드릴게요. 영도 킬까요? 오케이. 영도 온. 아, 오늘은 먹방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먹방 안 하고요. 오늘은 그냥 순수 방송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100개로 반겨주시는 팬분이 예? 이게 두 분밖에 없는 게 말이 돼요? 유튜브 보다가 여성 팬분 아프리카 TV 유입되셔가지고 생방송 보고 싶으셔가지고 한 분 오신 분 그분과 예? 남자 팬 한 명 이게 지금 전부라고요? 이건 아니죠?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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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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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해피 해피함님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 해피함님 고맙습니다. 자, 더 없습니까? 더 없나요? 빠르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게임 적당히 하려고 게임을 요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피로감도 컸고 방송 집중도 잘 못할 때도 좀 있고 그랬는데 오늘 낮 온도가 35도던데 예. 지금도 온도계 보니까 27도구만 밖에 미쳤어 너무 더워 예. 자, 저 여러분들 시청료 납부 안 하신 분들 빨리 시청료를 좀 납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 잘해야죠 아이고 멍지님 또 100개를
전에 너무 재밌게 봐서 힐 끝. 불쾌한 골짜기 불쾌한 골짜기 뭐예요? 눈 부는 거 말하는 거 같은데요? 아 그런 거 안 해요, 멍찌님. 예. 멍찌님이 아무리 처음 오신 팬이라고 하셔도 그런 거 안 해요. 방송 분위기를 읽으세요. 예. 이제 방송에서 이상한 짓 안 해요. 야, 영도는 10개 모이면 틀자. 오케이, 영도 두 개째. 자, 불 한번 야무지게 붙여주실 분 계십니까? 예. 싼 배 한 대 갈기게, 예, 니코틴 좀 싹 좀 빨고, 그리고 오늘 방송, 예, 알차게 시작해보게, 싼 배, 불 한 대 붙여주실 분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거 앞에 일부러 막아놓은 거야. 담배 압축시켜가지고.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곱등이 덮밥이 또 119개를 너무 고마워. 라이프야, 나 커피 좀 줘라. 아니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청라가 이상해. 청라가 지금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몇 달 전에 칼부림, 이제 우리 아파트 앞에서 그 도보에서 약간 그 칼 들고 설치던 이상한,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친구 한 명, 그 친구 나왔었고 움짤로. 그래가지고 뭐야 왜 우리 아파트 앞에 저러고 있지? 그거랑 또 2차적으로 전기차, 예, 전기차 폭발해갖고 난리난거 이 무더운 여름에. 그리고 이번에 또 전기차가 아니라, 예, 벤츠, 예, 메르세디스 벤츠의 마이바흐, 예, 최상위 기종이죠. 그 상위 기종에서 안에서 번개탄 피운, 자기 스스로 이제 처지를 그 비관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최근에 있었던 전기차 폭발 사건, 그거에 어떤 뭔가 영감을 받았는지 이 미친 새끼가. 그 주거용 그 큰일 날 수도 있는 그 아파트 내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자기 차에 불 지르고. 그게 뭐 어젠가 그랬던 것 같더라고. 아, 청라에서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좀 그렇네. 자주 먹으면 그것도 질려요. 아, 영도 4개 정립됐습니다. 10개 정립되면 바로 틀어드리겠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도시는 아니죠. 냉정하게 청라가 어떻게 사람 냄새 나는 도시냐? 그냥 싸고 살기 좋은 곳이지. 예, 펜가이 고맙습니다. 청라는 싸고 살기 좋은 곳이야. 엘리트 도시가 아니야. 청라는 그냥 신도시지. 많고 많은 신도시 중에 하나일 뿐이지 청라는 막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 인천에서 2등이죠. 송도가 부동의 1등이고 원탑이고 그 다음이 청라죠. 동탄보다 한참 아래지. 동탄보다 한참 아래지. 동탄이 조수로 보이나. 제가 동탄 살 정도였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좀 가오 좀 잡았겠죠. 예. 부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 글쎄, 부산은 너무 멀기도 먼데, 모르겠어. 부산 그냥 바닷가 있는 도시? 그냥 그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돼. 부산 부심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는 공감을 못 하겠어.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 부산에 대한 이 자부심이 엄청나. 나는 모르겠어. 내가 부산에 안 살아서 그런 거지. 부산의 정수를 못 느껴봐서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내가 봤을 때 이게 다 약간 이제 서울민국이 된 지도 오래됐고 서울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 남부 여기가 다 해먹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예. 인천부터 저 양평 전에 어디냐 하남 정도. 인천에서 하남 정도. 그러니까 지도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다. 안 되겠다 랄프야, 이따가 컨텐츠 하기 전에 이거 웨일 한번 다시 깔자. 깔아줘라. 개같이 느리다. 김포도 넣어야지. 딱 우리 집이 딱 저기 나오네요. 예. 딱 요 정도? 딱 요 정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에 있어. 구리랑 광주 빼야지. 이게 대한민국 지도예요. 이게 대한민국 지도야. 진짜로. 오산은 안 되지. 오산 뭐 있어? 이천 쌀 말고 뭐 있어? 이천 가보니까 그냥 완전 황무지던데? 아, SK 하이닉스 하나 빼고 뭐 없잖아. 야, 그러면 포항도 넣게? 광양도 넣고, 광양 제철소 넣고, 포항은 뭐 포항 제철소 넣고 하게? 말이 되니 그게? 반도체 심장 아니에요. 반도체 심장인데 반도체 업계 그 종사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먹을 게 뭐 있냐고. 쌀이요. 이게 다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 있어. 충남 당진 어디 당진이 어딜 지금 낄라 그래.
까불지 마. 딱 이 정도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 있어요. 예. 고향, 저 일산, 서울 포함, 하남, 하남 신도시, 성남, 예. 과천. 사실 여기서 빼야 될 곳도 있긴 해. 여기서 빼야 될 곳이 어디냐면 사실 여기도 필요 없어. 사실 이거지. 이거지. 군포, 시흥, 안양, 의왕 빼야지. 이게 맞아 사실은. 웃긴 게 경기 남부에 요 라인들 있잖아. 시흥, 군포, 안양, 의왕 이쪽은 애매한 곳이야. 성남은 빼면 안 되지 않나요? 성남 뭐 있어? 남한산성 말고 뭐 있어? 분당이랑 판교도 저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IT 업계 그냥 종사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뭐 있냐고. 아, 판교 쪽에서 집값 좀 하니까 그러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넣어줘야겠네. 마비되는데 그건 맞지. IT 업계의 심장부지 저기가. 분당도 꽤 있어요. 딱 이렇게 보면 되겠다. 고향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고향? 네. 고향을 왜 빼? 고향 뭐 있는데요? 스타필드. 고향시 저기 일산이 고향에 있어. 맞는데 안에 편입돼 있는데 일산 괜찮아. 고향을 왜 빼? 빙신아, 랄프 너한테 욕하잖아 지금 사람들이. 고향을 모르는 놈이. 랄프는 뭐 모르는 놈이야 여러분들. 이해해. 랄프는 좀 이해도가 좀 딸려. 이해해. 천을 빼면서 고향을 빼지 말라고요. 이거 뭐 지역 감정 컨텐츠인가요? 지역 감정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 그 도시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도시의 약간 발전? 그 모든 걸 도시력이라고 하자. 도시력은 이거지. 왜 그러면 넌 인천에 넣냐? 인천을 넣냐? 자, 인천 국제공항 있죠? 자, 보세요. 인천 국제공항 있죠? 국제공항 영종도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큰 공항이 인천에 있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인천 입지 확 올라가죠. 예, 거기에 외국인들 오는 그 유일한 외국인들 전용 그 카지노가 또 그 영종도에 그 무슨 파라다이스 호텔에 있죠. 예, 그 영종도 가려면 원래 저 인천대교. 여기가 인천대교예요. 예. 여기 이제 인천 저 잠깐만. 인천항 물류도 있어. 그렇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려면은 여기 안 들리고 갈 수가 없어. 요즘 해외여행 얼마나 핫한데. 인천대교 있죠? 그리고 영종대교 있죠? 그리고 대교가 하나 또 들어가. 내가 인천 여기 이쪽을 왜 넣냐면은 동인천 쪽을 왜 넣냐면은 여기에 이제 인천이랑 가장 가깝게 영종대교보다 더 가깝게 제2 연육교가 내년에 들어서요. 예, 내년에 들어섭니다. 그것만 봐도 어마어마하다. 여기 이제 제2 연육교가 들어서요. 그리고 청라에 좀 있으면 스타필드가 들어서요. 예, 그 인천 제2 청사가 들어와요. 청라 쪽에. 예, 호재죠. 인천 청사가 들어가는 걸 왜 얘기하느냐. 부산을 앞질렀어요 지금. 인천이 부산을 앞질렀어. 그러니까 더 미래적으로 보면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부산보다는 인천이지. 예, 그러니까 제2청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그
그러니까 이쪽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 있어.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야. 부산이 망했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안산은 솔직히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죄송한데 시흥 솔직히 인천이랑 안산 요 사이 여기 뭐 없어. 뭐 대부도 있고 뭐 오이도 있고 영흥도 있고 뭐 뭐야 뭐 할 거야 그걸로 뭐 할 건데 뭐 없어. 어 여기 잘라. 솔직히 여기는 안산은 들어갈 게 아니지. 어 안산은 들어갈 그게 아니라고 봐. 나도 내가 봐도 그건 맞아. 어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그 저 대한민국 미래는 어 잠깐만 왜 이래. 딱 이렇게 딱 요 정도? 어 딱 요 정도가 되겠다. 화성에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뭔 소리야? 동탄이 화성에 있어 랄프야. 저 존마 저 왜 저러냐 쟤? 어. 동탄발이 있기 때문에 화성을 놀 수밖에 없어. 남양주? 남양주가 뭐가 있어? 남양주랑 구리랑 뭐 괜찮은 뭐가 있나? 남양주랑 구리를 여길 왜 넣어? 이거는 왜 넣는 거야? 이게 왜? 어 강남이랑 가깝다? 강남 가깝다 도르로 올라가자고? 꺼져. 그렇게 따지면은 어? 저 뭐야 서울 달동네도 들어가야지. 말 같지 않은 소리지.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어 가깝다 도르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어. 어. 구리랑 남양주는 집값 싸요. 예. 그리고 입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있는데. 부천은 솔직히 뭐 부천은 뭐 있어요? 부천은 뭐 있어? BJ들이나 있지. 부천 뭐 있어? 부천역 가면 BJ들이나 있지. 어. 좀 약간 극혐하는 곳이 있긴 해. 이제 저 부평, 부천, 어 안산, 부천, 부평, 안산 요 라인을 조금 어 별로 안 좋아해. 어 주안 그렇지. 주안, 부평, 안산, 어 그렇지. 인천을 왜 자꾸 빼냐? 인천은 양아치 천국인데 어, 양아치 많은 거 맞아. 근데 그 나루토에도 유명한 그거 있잖아. 어 다섯 명이 사람이 모이면은 그 나루토에서 나온 말 아니야? 한 명 병신이라고? 그만큼 인천에 사람이 많으니까 병신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어. 어 그게 뭐뭐의 법칙이라고 하던데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똑똑하신 분들? 어? 아니 서울에도 양아치 새끼들 많잖아. 어 그런 것처럼 강남 가면은 다 뭐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무슨 럭셔리 엘리트들만 있을 것 같지. 아니야 양아치 그지 같은 새끼들 많아 강남에도. 어 그 병신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인간이 다섯 명이 모이면 한 명이 병신인 것처럼 인천도 사람이 많고 서울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병신이 많은 거지. 근데 이제 그만큼 서울에는 인재, 엘리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엘리트들이 더 높아서 걔네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해 보일 뿐이지 사실상 보면은 정말 인천이 좀 엘리트들이 조금 덜해서 그런 거지. 어딜 가나 병신은 존재하지. 아, 서울에 가서 서울 욕먹이는 서울에 있는 많은 양아치들이 인천에서 만들어내져가지고 인천에서 생성해서 서울로 가는 거야. 멀티를 서울 쪽으로 보내서 서울이 좀 더 병신력이 더 높아지는 거야. 인천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지. 그럼 거기에 수많은 어떤 좀 영향을 준 게 이제 부평, 부천, 안산, 뭐 이런 데라고 봐야지. 뭐 오죽하면은 바퀴 달려 있는 거 살 때는 인천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라는 말 있잖아. 바퀴 달려 있는 거 사러 갈 때는 인천은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만큼 이미지가 안 좋아졌지. 어떤 그 정치인이 그 얘기해가지고 날아갔었잖아. 이부망천이라고. 뭔 뜻이었더라? 이부망천? 아마 거기 인천도 들어갔을걸? 이부망천. 이부망천 뜻. 정태욱이 얘기했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의 발언. 이혼하면은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가고. 부천 인천. 예. 이부망천. 재밌는 말이네. 아니 나는 결혼해도 나는 인천 살 건데. 인천에서 좀 이제 약간 그런 곳이 있어. 나름대로 인천 내에서도 자치구 같은 느낌이 이제 송도, 청라 여기가 있어. 그 기존에 인천이 가지고 주던 어떤 이미지랑 궤를 달리하는 곳들, 거기가 이제 송도와 청라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청라도 조금 오염도가 많이 짙어졌어. 무슨 저 뭐야 뭐 마사지 건물들 많이 생기고 무슨 바 많이 생기고 유흥업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그거야 지금 추세야. 청라도 조금 많이 오더라. 왜냐면은 청라 바로 옆이 서인천인데 서인천 그 거기 이제 검단 있고 약간 조금 그 불법 일 하는 애들 그쪽 애들이 청라로 이제 많이 넘어왔어. 왜냐면 좀 싸고 가깝고 입지가 바로 옆이라서 약간 멀티 들어가듯이 멀티로 청라 쪽으로 많이 왔어. 지금 보니까 그 가정동 맞아. 서구청 있는 쪽이 그 무슨 동이지? 그 롯데리아 있고 맥도날드 있고 거기가 거기가 진짜 족같은 곳이거든. 여러분들 거기 이제 연희동 신곡동 맞아 연희동 신곡동 진짜 족같은 곳인데 거기서 청라로 가까우니까 많이 온단 말이야. 청라에 멀티를 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한 9시 좀 넘어가고 저기 그 커넬로 쪽 저기 수변공원 있는 쪽 그쪽 라인 한번 가보면은 양아치 새끼들 많이 와. 청라에 살지는 않는데 청라로 와서 놀아 걔네들이. 근데 부평 주안 이런 데 따라갈래면 아직 멀었어.
부평 주안은 그냥 그 끝이라고 보면 돼. 어. 괜히 친구들끼리 부평 주안 같은 데 놀러 가고 술 먹다가 잠깐 나가 담배 한 대 피다가 눈 한번 잘못 마주쳐 가지고 시비 털리고 막 어. 그런 걸 자주 목격할 수 있고 자주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주안, 부평, 부천 이런 쪽이라고 보면 되지. 안산. 어. 안산이나 주안이나 부평이나 그 쪽이 약간 좀 흐르는 기류나 이런 것들이 거기 딱 들어서면은 어 딱 그 냄새부터 달라. 공기부터 달라. 맞아 맞아. 흐르는 미세한 그 기류들이 사람을 좀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곳이야. 어 양기 많은 애들도 많고 어 그리고 이제 만두기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만두기에다가 여기 막 이래짐이 문신 좆빠지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티셔츠는 언더아머나 뭐 스파이더 같은 거 입고 어 몸매 맵시 싹 드러나면서 모자 이렇게 위로 싹 얹어 쓰고 그러고 형광바지 같은 거 입은 다음에 어 호카 신발 같은 거 신고 당기는 새끼들 어 그런 애들이 많아. 목소리 좀 크고 어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어. 주안은 이제 선라이 호빠 노래방에 숨지는 키키네일 길거리 싸움 일어나. 어. 그런 곳이 바로 어. 부천 부평 어. 안산 주안. 근데 그렇게 따지면 솔직하게 말해서 인계동도 빠지면 안 돼. 아. 어, 수원도 빠지기가 두 번 서러운 곳이야. 거기도 어 둘째 가기 서러운 곳이 바로 인계동이야. 어, 인계동도 합세해야 돼. 근데 조금 거기랑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부천이랑 부평이랑 주안이랑 이 저 안산이랑 꽤나 거리가 가까워. 한 다 60km, 50km 내외에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더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해졌을 뿐이지. 수원도 수원 나름대로의 인계동 하면은 그 약간 그 막 가면은 범맥주 막 이런 그 간판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화려한 그 네온 사인 간판 그 아래서 이렇게 다니는 수많은 인파들 그 중에 양아치들 많다 이거야. 어. 근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그만큼 인파가 많다는 지표야. 어떻게 보면은 사람 말했잖아. 그 나루토에 나온 말 다섯 명이 모이면 한 명은 병신이라고. 어. 강남도 그런 애들이 있기는 있는데 또 엘리트들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희석된 거야. 어. 술도 왜 이렇게 막 위스키 함량 같은 거 보면은 막 물 많이 타고 뭐 에탄올 같은 거 많이 타면은 똥술이라 그러잖아. 근데 또 똥술인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나 조금 이제 너무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이미지로 굳혀지기가 힘든 느낌이야. 그래서 서울은 좀 그런 느낌이 덜한 거지. 어. 그렇게 봐야지. 어. 대전은 진짜로 성심당 원툴. 근데 그 성심당이 어마어마한 멀티를 쳤더만 성심당 부띠그, 성심당 팥빙수, 성심당 떡, 성심당 빵집, 성심당 빵을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건물, 성심당으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대전이다. 심 노잼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빵 하나만큼은 노잼이 아니다. 어. 성심시로 바꿔도 돼. 그 정도야. 근데 그만큼 그 유서 깊은 그 저기 역사가 있더만 성심당이라는 곳이. 어 진짜로 성심당은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요.
진짜 한번 가보고 싶긴 해. 뒤지게 맛있대. 뒤지게 맛있고, 뒤지게 맛있기도 하면서 가성비도 너무 좋대. 성심당이. 뭐 빵 하나 가지고 되게 호들갑더네. 근데 그게 그럴만하대. 줄이 그렇게 늘어서고 이렇게 더운 땡볕에도 오픈런을 뛰어도 20분 이상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곳이 바로 성심당이래. 그러니까 제주도의 연돈이라고 보면 돼. 성심당이. 주말에는 뭐 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선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핫해진 게 아니라 원래 핫했대 성심당은. 가고 싶어 성심당. 성심당 직접 가본 사람들은 다 하나가 집을 모아서 얘기를 하더라. 갈만하다고. 다르긴 다르다고. 그만큼 그게 명목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는 유명한 걸로 유명한 집이 아니야. 그 집은 근본 있는 집일 것 같아. 빵 하나만을 먹기 위해서 대전에 내려갈 만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빵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뭐 10만 원인가 뭐 기부하고 그러면 성심당 이름으로 빵 보내주고 막 그런 착한 일도 많이 한다더만 성심당이. 그러니까 지역 사회 같은데 이바지하는 그런 기업, 거의 하나의 기업이지 성심당이. 돈을 쫓지 않고 사람을 본 그런 곳이라고 봐야 돼 성심당은. 그러니까 지역 명소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봐 나는. 근데 나는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웨이팅이 많아지는 곳에 내가 줄을 서게 되면 거기 혼잡도가, 지역 그 혼잡도가 심해져. 원래 성심당에 항상 혼잡했다면은 나로 인해서 그게 삽시간에 SNS로 퍼지면서 대전 지역 자체가 좀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야기가 될 것 같아서 난 성심당에 가기가 좀 힘들지. 코트 떴다 하면 SNS 쫙 커지니까. 예. 거기 인파가 엄청 많아지겠죠. 지역 혼잡도가 생기겠죠. 예. 그냥 빵 사러 온 돼지지. 그냥 빵 사러 온 돼지 일이지. 아니야. 지역 혼잡도가 예상이 된다. 어쩌지? 기강아. 채팅창에 있는 분탕치러 온 기강아. 어쩌지? 두 번이나 장문을 썼는데 난 닉을 하나도 못 읽었고 다른 사람들의 채팅으로 인해서 닉글이 묻히네. 잘 가. 아니 뭐 방송 망했다고 계속 저기서 부두술을 쓰더라고 어떤 새끼가. 고블린 주술사 같은 새끼가 닉네임도 뭔 버러지 이기강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 방송 와가지고 채팅창에서 부두술 쓰더라고. 빙신 같은 새끼가. 재밌대가리 놈 새끼. 뭔 코요테가 왔다. 코요테 어디 왔다고. 아 몰라. 나는 여기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청라랑 가까운데 저기 뭐 흠뻑쇼인가 그거 했을 때도 그냥 하는구나 했지. 나는 뭐 연예인들 와가지고 뭐 행사하고 뭐 공연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 진짜. 아 르세라핌이 오건 뭐 아이브가 오건 에스파가 오건 알바노야 그냥 오슈 같은 거 할 때나 한 번씩 들여다보지. 연예인들 내가 평소에 관심이나 있겠냐고. 일도 관심 없지. 흠뻑쇼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워터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연마다 초청이 오는데 아, 좀 부담스럽더라고. 왜냐면은 여자 비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워터밤에 가게 됐을 때 거기에 또 뭔가 부가적인 어떤 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2차적인 그런 문제가 또 피해를 드릴 수 있어서 못 가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냥 푸드트럭 털러온 육수충이지 뭐. 아, 거기 푸드트럭도 있어요? 아, 진짜로? 오. 난 그런데 가면은 일단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아. 약간 염소들 우산 펼치면은 몸 굳는 거 그거 짤 있거든, 랄프야? 예. 그거 쇼츠 같은 거 검색해봐봐.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가면은 일단은 그 막 긴장이 돼. 심박수가 올라가고 식은땀이 막 나면서 그렇게 돼버려. 공황이 와. 야킹 했을 때는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서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호흡도 가빠지고 심박수 올라가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막 시선도 불안해지고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 차분한 나만의 공간,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또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돼요, 사람이. 아, 그거 찾는 게 어렵니? 쇼츠는 없어가지고. 아.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많은 곳에 갔을 때 긴장하고 그러는 거는 그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고 그런 거랑은 별개야. 그냥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혼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원래. 그걸 가지고 뭐 자존감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으면 주변을 과하게 신경 쓴다고? 그냥 사람이 많은 게 싫은 거지. 뭘 자존감이 낮아서 뭘 그래 분석을 그렇게 막 깊게 막 그 어떻게든지 비열하게 깎아내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네가 더 찐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성향인 건데 조용한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웨이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웨이팅 같은 거 막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몸이 이렇게 굳어. 이렇게 몸이 굳어버려.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이 패시브도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저주다, 저주. 아니, 어떻게 이런 디버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진화해서 살아가고 있지? 저거 도련변이래요. 이렇게 하찮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계속 이제 거기서도
얘네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지 참 궁금할 정도야. 절벽에서 막 소금 먹으려고 절벽에서 막 있잖아. 엄청 위태로워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독수리들의 사냥감이잖아. 툭 치면은 떨어져가지고 죽으니까 그 떨어져가지고 죽었을 때 그때 이렇게 잡아가는 거잖아. 발디딜 틈없는 가파른 곳을 사슴이 위태롭게 움직이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엄청난 크기의 이 절벽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신기노댐이며 이 댐을 오르는 이 염소의 이름은 알파인 아이벡스입니다. 이곳에서 알파인 아이벡스들은 가파른 댐을 올라가서 벽을 하는데요. 사실 이곳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댐으로 콘크리트에는 염분과 미네랄이 잘 흡착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파인 아이벡스가 핥아서 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무기질 영양분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알파인 아이벡스들은 다른 염소들보다 발구박 부분이 쪽핏하고 단단해서 절벽을 더 잘 오를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모든 알파인 아이벡스들이 다 이 댐을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댐을 오를 수 있는 건 체구가 작은 암컷과 새끼만 가능하며 몸무게가 더 나가고 뿌리 큰 수컷은 힘들다고 합니다. 저길 왜 가냐고. 저렇게 위험한 곳을 왜 가냐고. 발 좀만 헛디뎌도 떨어져 죽는데. 온갖 디버프 다 걸려있어. 좀 놀라면 몸 굳어가지고 자빠지고. 우산만 봐도 놀라서 자빠지고. 위태롭게 절벽 오르다가 그냥 좀 염분 같은 거 섭취하려고 돌 빨다가 독수리한테 습격당해가지고 떨어져 죽고. 졸라 하찮은 애들인데 지금까지 잘 살아있다는 거지.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 위해 살아있는 애들. 그러니까 지상 육식동물들한테 도망가려고? 근데 독수리들이 저렇게 절벽 가면 독수리들의 밥인데? 아무것도 못할 텐데? 쟤네들이랑 이제 나무늘보 같은 애들 있잖아. 하찮은 애들. 지금 영도 몇 개 쌓였죠? 영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쌓였네요. 여섯 개. 평소보다 좀 많이 캠에 가까워졌는데 눈치 못 채신 분들도 많네. 크게 차이가 없나 보다. 조그만 책상 뺐어요. 차이 커요? 그렇구만. 아니요. 아니요, 오주 시작하려면 조금, 예, 더. 아니, 오늘 좀 풍선이 너무 저조한데요? 예, 풍선이 좀 저조합니다. 예, 시청료 납부 안 하신 분들 어서 빨리 납부를 해주시고요. 예, 시청료를 또 받고 해야 저도 즐겁게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예?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해주시고. 예, 오늘 100개 이상 쏘신 분이 4분밖에 안 돼요. 세상에, 이게 뭡니까?
우리 OTC님께서 천 개를. 아유, OTC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OTC님, 정말 감사합니다. 야, 천 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 말을 듣고 제 평가, 그러니까 로물루스 후기 스포 없이 이거 보고 로물루스 예약하신 분들 되게 많네. 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셨을 겁니다. 영화관 안 가는데 그 정도라고? 나도 오늘 보러 갑니다. 재미없기만 해봐. 이글 보고 보러 간다. 바람개 그런 거 없고 그냥 계속 휘몰아 치는데 그 휘몰아 치는 것도 너무 개연성도 너무 좋고 그냥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든 그 공포 스릴러 SF 이 우주 SF 영화예요. 우주 SF 스릴러 영화. 아주 예. 기가 막힙니다. 영화 얘기는 제가 오늘 예, 저 입이 닳도록 해드렸으니까 재미있게 보실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 카라칼품바님 지금 영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쌓였어요. 세 개만 더 쌓이면 영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그 방토 냉장고에 좀 넣어놔라. 아까 좀 라이프랑 같이 떡볶이를 먹었더니 배불러갖고 안 들어가네. CCA 주스 좀 주라. CCA 주스. CCA 주스. 코트야, 사면풍? 어떤 걸 사면해드릴까요? 카페에서 정지당한 걸 사면해드릴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본계정 아이디 블랙된 거를 풀어드릴까요? 원하시는 예, 그 사면 내역과 아프리카 본계정. 그러게 왜 깝치셨어요? 개기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요. 왜 개겨요? 그러니까 참 웃기다. 이게 학습 효과라는 게 없냐 애들이? 왜 개길까? 나 이게 개기는 게 이해가 안 가. 아니 내가 5일 동안 방송하면서 하루 정도 더 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다가 뭐 세상이 무너진 것 마냥 아니면은 그냥 그 하루 쉰 걸로 내 모든 지표를 평가하는 것 마냥 이러니 망하지 이러니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예, 하루 쉬면은 그 다음 날 더 재밌게 하면 되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나한테 뭔가 개겼겠지. 개기지 말래니까. 왜 개겨요? 개기기를. 그거 아니라는데요? 맞으려고. 뭐?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데. 응? 방송 안에서 블랙된 거라는데요? 방송 안에서? 그러면 또 깝쳤겠지. 그것도 맞아. 내 기분 살피지 못하고. 사이코패스 마냥. 분위기가 딱 안 좋은 기류가 딱 흐르고 있어.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거기서 신경 거슬리고 긁는 말을 뭔가 했겠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에? 그런 짓을 해갖고 왜 블랙을 당하고 비굴하게 뭐 부캐로 와갖고 사면풍을 쏠 테니 풀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야, 안 받아줘. 꺼져. 나 생각해보니까 기분 더러워서 안 되겠어. 야, 사면풍 없어. 꺼져. 담배 한 대 필게요, 여러분들.